안녕하세요. 저는 APK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얼쑤 전익수라고 합니다. 네, 요즘 저희가 계속 역전을 정말 많이 당해서 유리하던 게임을 계속 저희의 손에 말아먹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서 속마음으로 정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도 유리하던 게임을 저희의 손으로 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네, 그나마 이겨서 다행이네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솔직히 저는, 저희의 스크림 성적이 정말 좋게 나올 때는 너무 좋게 나오고, 근데 또질 때는 저희의 손으로 지니까, 그게 아무래도, 나 때문에 지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됐고, 진것 같아요. 아, 요릭은 제가, 해보기도 해봤고 상대 해보기도 상대 해봤는데 제가 저 구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우르곳이 잘하면 안 지는 구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요릭도 오늘 어느 정도 픽을 생각하고 왔는데 해줘서 저는 좀더 편하게 게임한 것 같아요. 아, 요릭이 정말 사이드에서 힘을 한번 주게 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뚫린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안 뚫리게만 하면 또 요릭이 정말 궁극기 의존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무슨 챔피언보다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서 궁극기만 마크한다. 요릭은 요릭을 마크하는 게 아니라 궁극기만 마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게임하면 될것 같았어요. 네, 스크림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어제 정말 많은 열띤 토론을 하다가 준비하고는 있어요. 네. 이 다이브의 시도 같은 건 정말 저희가 진짜 순간적인 각을 보고 진짜 빠르게 상대방의 심장만 먹고 나오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약간 안 돼서 그 미드 타워부터 일단 철거하고 시작하자라는 걸 피드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저희가 스크림을 하면서 또 대회를 하면서 정해둔 게 있는데 우리는 1부를 보는 팀이 아니라 롤드컵을 보는 팀이다. 절대 상대방을 최대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플레이가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해요. 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번에 캐스파컵을 했을 때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또 많은 팬분들 앞에서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제 정말 유쾌한 모습도 있지만 요즘은 침착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제또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응원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